열선, 열선. 열선으로 하는 거네요? 예, 열선 닦아야죠. 야. 아, 이번에 제대로 육류하시네, 이제. 맨날 노시다가.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새해는 뭐, 복 많이 받으셨죠? 아, 줘야 받지. 아, 누가 주는 사람이 안 줬어요? 우리 말주가 안 줬어. 아, 진짜요? 달라 그러세요, 좀. 그러게. 좀 달라. 아, 농사를 잘 줘야 받죠. 해방 지수가 50% 미만, 그러니까 약간 그늘만 지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올해 75%짜리 써가지고, 그래서 거의 하우스가 망했죠. 망해서 이제. 쫄딱. 예, 쫄딱 망했다. 그러고 이제 하다가 그때 토종주로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했죠. 정답이요. 에? 정답이요. 문득이들. 문득이들 아주. 사장님 정답이라 해서 사장님이. 정답이죠? 네. 아, 이게 정답이요. 일반 아, 농사를 뭐 잘 줘야 복을 받죠. 농사를 잘 줘야. 아, 우리 신랑 이쁘다고 한 번 더 안. 그러니까요. 그 한복지가 얼마예요 이번에? 15만 원. 형님은 얼마 합디요? 14만 원. 14만 원. 근데 그건 오래된 거잖아. 계속 나오는 종자고. 이 올백밥도 오래됐거든? 아래 하나에 100원이 넘어야. 그러네. 와, 진짜 그러네. 100원이 넘어. 싼 게 아니야. 싼 게 아니야. 흘리지 말라고. 흘리지 말라고. 좋네. 비싸니까. 씨 두 개. 그게 아니라, 아니라. 이건 나중에는 이거 자르면 돼. 흘릴 거 아니야. 씨 두 개에 담배 한 가지. 아, 장난 아니네, 진짜. 녹값이야, 이게. 아, 이게 지금 1L죠, 이게? 예, 1L. 응, 정확한 1L. 뭐, 보세요. 반뚜껑이네. 아, 요 정도? 네, 반뚜껑. 이건 너무 적지 않아? 1L의 반뚜껑에. 이것도 많아, 야. 이것도 많을까? 그럼 많아, 야. 예. 많겠다. 아, 예. 한번 씻어주세요. 아까워요. 아, 아까우니까. 소중한 거니까요. 미치 같다. 해리포터 같은 느낌이네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색깔이 약간 변해. 저라 저라 석혈아 석혈아 개구리가 되라. 아, 또 저를 왜 개구리로 변하게 하려고. 아니 사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맞을 것 같아 갖고.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촬영을 아시네요 이제. 네? 계속 찍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물이 차갑다. 와, 색이 퍼지네. 와, 색이 퍼지네. 네, 이 색이 다 빠져요. 이거 온도계. 아, 온도계. 지금 실내 온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온도계들이 묘상에 3개 정도는 달려요. 아, 3개요? 네. 25도. 실내 온도는 25도. 그리고 지금 물 온도는 12도. 그리고 2L에다가 토생수 반뚜껑. 씨는 3,000개. 어차피 이 물을 계속 써야 되니까 안 네, 버리고 네. 이제 4시간 침지 끝났잖아요. 네. 4시간 침지가 끝났으니까 이 물에서 이제 그 밤새도록 해가지고 촉을 튀어보려고 하는데 원래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내일 해야 되니까 촉이 안 나온 상태더라도 어느 정도 안에서 작용 있게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뚜껑 닫아가지고 이제 이 묘성을 붙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유지시켜서 내일 아침에 꺼내가지고 그 목판에 인식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촉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이 작업을 해주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죠. 저 온도가 20도죠? 물 온도가. 네, 20도예요. 물 온도는 예. 아까 12도였죠? 12도에서 20도까지 갔고 얘를 이대로 침지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은 버릴 거예요. 예. 약간 촉촉할 정도. 이대로 따를 거예요. 아,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렇게 덮어서, 그죠? 네, 이제 보온을 위해서 덮을 거예요. 와. 유택한 선택은 토생수!
조금 나갔어? 조금 나오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조금 안 나오죠? 저 혼자 떨어졌는데. 조금 나왔죠. 이 지속 때문에 이거 지금 씨를 심어주고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응, 안 나요. 헷갈려갖고. 그래도 잘 봐야 돼. 아, 이거 어렵네요. 아, 고추가 시작됐구나. 기분 좋게 심으시지. 한숨을 쉬세요. 한 판에 그냥 대략적으로 한 몇 개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300개 정도 잡아요. 아, 300개? 가르마도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300개 정도를 잡고 하는데 어느 때는 200개도 잡고 100개도 하고 이게 이제 일이야. 근데 저 사장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심고 여기가 한 줄이 끝나면 얘를 또 뒤로 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씩 또 이렇게 가고. 형님은 저렇게 줄 맞추는 걸 좋아해.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다음 이거 자라고 나서 옮겨 심을 때 뭉쳐버리고 뿌리뿌리 가까워지면은 다치니까 그래서 좀 간격 맞춰서 해주면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이게 딱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 옆에서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이쪽에다가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아니야, 형님은 항상 저런 식으로 했고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래도 모종은 똑같이 되거든. 씨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다가? 많이 날아가. 아까 저기 있잖아요 저. 갖다 놨죠. 그래서 접고 이제 물을 줘버리면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제 수분이 없을 때 이 신문지부터 마르잖아. 그러니까 밑에 수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신문지부터 마르고 그럼 또 이제 신문지에다 물 주고 나중에는 벗기고 물 주고 그러면 이제 촉이 올라오면 신문지 다 걷어버려. 촉을 키울 때만 와, 이렇게. 네, 저녁에 나도 이렇게 물기름 놔두면 다시 말라. 그러면 이제 촉이 나오면 이 신문지를 약간 들어올려. 아,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있으면 신문지 걷는 거고요. 네, 이제 이 막 들고 일어나면 그때 걷어버려.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면? 네, 전반적으로. 거의 다 이제 전반적으로 치고 올라와요. 그때는 걷어야죠. 어? 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어? 100원 도망갔다. 전화 있네.